극상근 테스트입니다. 캔 비우기 테스트라고 하는데 옆으로 외전, 해부학자에서 외전 90도예요. 그래서 수평 내전으로 30도가 오고 다시 내외전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내외전이고 여기 전환은 이제 회내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저항을 하고 제가 이제 팔을 내리면 저항을 합니다. 자, 내리게 저항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통증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통증이 있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극상근에 문제가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어깨 충돌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극상근의 건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깨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깨 충돌은 가장 대표적인 게 70에서 120도 사이 상완 골두가 관절 앞과 안으로 들이갈 때 견봉하고 부딪히는 각입니다. 이게 이 각을 갖다 테스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외전을 해보세요. 했을 때 팔을 갖다 옆으로 듭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통증이 없으면은 이제 이런 음성 반응이에요. 여기 이제 어깨 충돌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극상근에 건염이 있다.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렇게 내외전을 해요. 90도를 만들어 놓고 내외전 상태에서 팔을 갖다가 내외전을 가속시킵니다. 이때 아까 동통이 났던 위치에 똑같이 동통이 나타나게 되면 아 이거는 극상근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자, 요 테스트를 통해서 극상근의 건염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고 석회화가 되기 전에 선제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만성으로 비화되는 것을 갖다가 예방할 수가 있어요.